네, 우리가 이 말씀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기 형님 마다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때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짜 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중에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두려워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은논을 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향해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고 그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며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자신의 인생 또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가는 길에 함께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로 되었으며 예수를 영접하는자 곧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모든 걸 책임져 주신 것, 그런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99%가 전부 다 뭐냐면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지만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을 때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가정도 그의 미래도 그의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앞길도 사후에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 거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본문에 야곱이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앞길과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애녹처럼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마다 내 삶속에 믿음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그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가 그 가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하면, 주님 안에 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자녀들도 사업도 나의 미래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언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세상의 그 명예, 권세, 부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재력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불안할 때 뭐래 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내 네,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돼? 염려가 놓이고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앞길에 필요한 걸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책임져 줄 거라고 해도 사람은 책임 못질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요?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줄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책임져 주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 싫다고 세상으로 가고 주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뭘 주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2 5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40년 예수님 믿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 제가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목회자의 길갈때다 미쳤다고, 어, 정신 나갔다고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뭐냐면, 막 이렇게 그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잘난 분들 있잖아요 똑똑하신 분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목회하는 게 쉬운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고 막왜 교회가 막 이러냐면서 하는데 목사도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도 목회하지만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분은 자기가 목회를 해보면 알 건데. 목해보면 자기가 담임 목사면 마음대로 다할것 같지만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어떻게. 아니,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저는 교회를 맡겨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주님 안에 그할 때. 두 번째는 그분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맡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못 지지. 우리가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건강도 주님께 맡기고, 가정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또 너의 행사를 여학와에 맡기라. 그러면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아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요. 아, 하나님께. 내가 자녀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모든 을 완전히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도 어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온전히 못 맡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맡기십시다.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이 교회를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 성연실 권찰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손에. 이렇게 맡겨요. 주님께 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음, 그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뭘 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막 기도만 해. 아멘. 네.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 아뭐막이 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게막 굉장히 요즘 그러니 구한 말처럼 열강의 각축장이 돼서 굉장히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 나라의 운명이 불확실하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 더더운 거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쉽지만은 안 믿는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안든게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대통령이 국가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막마음이안된다고 문재앙이라고 하면서 그냥 잘못 뽑았다고 어쩌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모든 컨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수 있고, 이 국가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도, 나의 앞길도, 자녀들도, 가정도, 사업도,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 나오잖아요. 루시 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집으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시아버지가 얼마 있으니 돌아가셔요그 다음에 남편도 죽고 시 동생도 죽고 집에가 이제 과부들만 세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유대 땅베들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오르반은 너의 나 따라와봐 아무 소망 없어 네 친정으로 가 그러니까 그말 듣고 그냥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어 지금 자기가 유대 땅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미래와 함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일생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낯설고 물서은 곳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책임 못진다 했잖아요 나너 책임 못져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 영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제 사랑의 대상이 그런 말아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니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온전히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장노님들도 계시고,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실한 분들 계시지만, 절대 제가 장노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의지하고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사람을 조금이라도 목회하면서 몇번 있잖아요. 너무 신실한 사람들, 너무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한 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어디로 보내버려다. 아 그래서 오직 나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만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거 의지하는 걸 여러분 내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이런 걸 의지하면 오직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목회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지, 부모님 의지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네. 남편을 의지한다고, 민영의 시도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요. 내가 의지했다, 내가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 예. 근데 항상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먼저 가고 내가 나중에 오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제 보면 그러죠 남자들이 먼저 부인이 가면 남자들은 천덕꾸력이 돼요. 보통,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막, 꾸시꾸시 해가지고 많이 다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겠대. 그럼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그, 뭐,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자기 이제 혼자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보다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죠. 그거는. 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자식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노후가 준비가 안 돼서 또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불확실한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고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를 돌봐 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의 경우 막 불확실하고 모든 게안 큰일 난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그 때. 두 번째, 그분께 맡기고 의지할 때 책임져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할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 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 나왔는데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를 갈 때. 어디가 길인지 이거 알지 못해요.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때,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갈 때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버려 요나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성령은 이리 가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그할 뻔이나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화요일 날, 예전에 굉장히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그장로님을 기도해 주라 해가지고 어려움을 벗어났던 그분이, 어, 이제 화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며칠 전에 더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하여튼 희한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상. 예,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시공사 할때 건축할 때그 소장이 있었는데 그 소장이 이제 어디 충청도에 그 도청 소재지 새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데 소장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어떤 건설사에. 근데 이제 이어 거기 이제 회장님이 그 건물을 짓는 회장님이 뭐 주상 복합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딱이 소장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인데 건설사가 막 이게 시행, 시행사를 속이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건축할 때 있었던 이 소장은 정직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사장이 뭐라 해도 할 말은 하고 곧 죽어도 하여튼 자기 뭐 소신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공사에서 얼굴을 봤잖아요. 그딱 보니까 시행사 이제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했고 이 추상복합 건물을 어마매 큰걸 짓는데 아 이게 이제 시공사 장난을 치는 게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회장님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준공이 안 되고요. 완전 이거 다 시공사한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 장로님이 너무 세상 이게 때가 안 묻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써도 처음에는 긴감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극적으로 한 100억을 이제 이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100억을 벌수 있었는 것을 이 시공사 이제 잘못만 한 푼도 못 벌었대.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살아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소장을 보내가지고 나를 그래도 살려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한푼못 벌었어도.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 꿈의 교회 와서 그런 거지. 자기가 우리 교회 조그마할 때 그때 와서 봤거든. 저한테 맨날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고 놀란 거죠. 근데 목사님, 그때 건축 안 했으면 지금은 도저히 꿈의 교회 못 했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지금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교회는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뭐 대출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할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강단에 잠자고 있는데 야 성전 건축해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근데 제가 안 한단 말안 하고 어떻게 주님 그럼 몇평 짓죠? 2,000평 지어라. 그럼 몇명 들어가게 짓죠? 본당을? 2,000명 들어가게 짓죠. 근데 제가 지금 볼때 정신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이 뭐 있어야지 돈도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때요? 땅 알아보러 다니고 설계하고 다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데 왜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무조건 어떻게 돼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 그걸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건 돼안돼 이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령님의 하나님을 안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그분의 성령의 인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러고 광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대로안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 뭐, 뭘할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어떻게, 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무리 모든 게다 완벽해 보여도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믿음으로, 물론 하라 할 때, 당장 하라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하라는 건지 또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하라는 줄 알고 바로 해버려. 그랬더니 어떻게든, 지금은 아니었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라고 할 때도,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가면은,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밀고 나가 그러면 어때? 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나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하라게 는데왜 이거 안 되지? 하나님 그때 하라해 놓고 왜 이거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 내가 하라겠지만 지금 하라겠냐? 언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옆에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아멘. 예. 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아,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여기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비가 오긴 왔어도 그래도 금요철에 오시길 정말 잘했지요. 네. 아유 저는 그냥 왜좀 하나님이 빨리 말씀을 주시지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다른데는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설교 시간이 딱 되잖아요. 설교 시간 되는데 말씀을 안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차분히 맡겨야 되는데 아우 주여 빨리 지금 말씀 주셔서 나 설교 빨리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하나님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안된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분명히 주시긴 주실 거 아니에요. 또안 주시고 그냥 가서, 내 네,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가서 주님이, 야, 오늘은 설교 없다고 그냥 가라게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게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아, 뭐, 왜 빨리 안 주시지? 빨리 주세요. 막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찬양하면서 왜 목사님 왔는가. 그동안은 저는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 왜 빨리 안 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좀 어디 큰 데다 적갖고 온데 제가 이렇게 적갖고 왔잖아요. <laughs> 아니,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주여,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얼른 메모지에다 작게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해야지 할수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내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맡겨안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못져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거다 책임져 주신대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번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수요일 날 설교의 제목이 정말 중요한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장 큰 개명, 네, 가장 큰 개명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였어요. 가장 큰 개명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게 어떻게요? 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 번째 개명이 그거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 우리가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모든 걸책임져주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돗계전도왕 박병선 그 장로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의원을 낳았어요. 그때 순천 공문 하다가 이제 시청에서 그퇴직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워가서 당신 시의원 좀 나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 저는 주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하는데 선거운동 안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만을 최선을 다했는데 전국 최다 득표로 그때 시의원에 당선됐어요 전국 최다 득표로 선거운동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이제 몇년 전에 돌아가셨죠. 서유한 목사님 그 형님이, 미주, 해외 한인 그 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분이 유명한 박사인데, 지금도, 어, 그, 얼마 전에 시원을 하셨어 LA에서. 근데 이분이 시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 2년 전인가, 미얀마가 베트남에 뭐를 읽냐면 의사니까 의료 선교를 가기로 이미 일정을 잡아놨어요. 근데 의료 선교하기로 간 일정하고 시원 선거하고 딱 겹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2주 동안 거기 의료 선교를 갔다 왔는데 누가 요냐 목사님, 장로님들이다 선거 운동해왔고 압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시원이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아, 주님 일이 뒷전이면 안 돼.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 앞길로 책임져 주십니다. 뭐, 주님 이일좀 하라 그러면, 아유,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뒷전이 되고, 그걸 하면 더잘될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될 일도 되게 하면 되고, 되는 일은 하나님 이더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라고 막 그러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염려 걱정이 많았죠. 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다 뭘 먹고 살지 막 걱정 근심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봐. 창고도 없고 어디다 모아 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니까 부족한거 아무것도 없잖냐. 너희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지 않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지고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주님이라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뭐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평생 주님 일을 못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 고 했으면 만약에 물론 또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실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또 뭐로 맡겨요? 기도로 맡겨요. 아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겨요.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뭘 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성령에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제가 지금 가물가물 한데 보니까 이게 하루 지나면은 또다 잊어먹을지 이거 저겐데. 그래도 하여튼 계속 물은 흘러가고 있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자라고 있어, 그래도. 음. 하여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 저 사람 믿음 생기나?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아멘. 네. 네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로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로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모르더게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뭐 죽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막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내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 네, 책임져 주시. 내가 몸이 아픈데, 여러분 어떻게, 몸이 아프다고 힘없다고 계속, 아 나는 힘없어, 주의 일다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고쳐서, 나 주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힘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도 달라고, 건강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아, 나 치료해 주시면 그때 주의 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낫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끝내 그 외삼촌 라반이 그막 꾀를 부리고 야곱을 속여서 몇 번, 열 번이나 품삯을변기하고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버려요? 야곱의 소유를 다 누구에게 옮겨버려요? 아니, 라반의 소유를 야곱에게로 다 옮겨버렸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깨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안 돼요. 예. 네. 그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 형, 야곱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생명도 가족도 소유도 모든 걸다 책임지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를 하나님이 건데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다 책임져 주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며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